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주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타협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최영미 시인께서 오늘은 자신의 시를 직접 낭송해 주시고 또 그 뒷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밥과 사랑과 세상을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한 최영미 시인의 시들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직접 이제 시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작년 6월, 그러니까 6년 만에 시집을 또 내셨잖아요. 다시 오지 않는 것들, 지금 저 옆에 이렇게 또 시집이 있는데 이 시집의 시 중에서 밥을 지으며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라는 시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의 삶을 좀 그려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밥하다가 떠올려서 썼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시청탁이 와서 무슨 네. 시를 써야 되지? 이제 고민하다가 밥을 하면서 아, 이거 아까 시 써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 밥물을 붓다가 딱 생각났어요. 네네네. 제가 밥물을 대강 붓거든요. 아. 그 눈금을 안 봐요. 내가 옛날에 어떤 그 내가 아는 어떤 여자랑 밥하는 얘기 하다가 네. 그녀는 늘 눈금을 그 계량컵을 쓴대. 밥을 할 때 네. 전기밥솥이 있으면 계량컵 있잖아. 그거 갖고 쌀을 그 계량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밥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저는 대강 뭐예요, 그냥.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제가 이 시를 읽고 나는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요새 밥솥은 이렇게 눈금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걸 안 보거든요. 눈금 안 보고. 그래서 그때 그런 나의 어떤 생활 태도를 네. 한번 시로 써봤어요. 그렇군요. 모든 여성들이 뭐 모든 여성만 밥을 하진 않겠지만 요새는 밥 짓는 그 기준은 모두가 다르다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여성의 이름으로라는 시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 그 시는 그 여성신문에서 요청이 왔어요. 한 1년 전쯤 겨울에 여성신문 창간 특집호를 내면서 시를 써달라 했어요. 여성을 주제로 한. 여성을 주제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월 처음부터 시의 주제를 주면은 참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고민 끝에 그러니까 여성을 주제로 시를 이제 작심하고 쓴 거죠. 네. 그렇군요. 여성의 삶도 많이 시로 그려내셨고 특히나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2005년에 출간하신 이 돼지들에게 바로 이쪽 제 옆에 있는 이 시집을 색깔 표지도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바꾸셨잖아요. 개정 증거판을 냈죠. 네,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시집이 제5회 이수 문학상을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때 심사위원이신 유종호 교수님께서 심사평을 남기신 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영미 시집은 한국 사회의 위선과 허위, 아리의 급소를 예리하게 찌르며 다시 한번 시대의 양심으로서 시인의 존재 이유를 구현한다라고 이 수상 이유를 좀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투 예언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면서 이 돼지들에게 실린 시 중에서 돼지의 본질도 있고 돼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 사진을 달라는 기자에게 뭐 이렇게 약간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 다 이렇게 시를 쓸 때 정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돼지들에게 그 시는, 청탁 받지 않고 쓴 시 같아요. 처음 쓸 때 그 연작이에요. 돼지 연작이 되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돼지들에게 그 타이틀 시는 꽤 시가 아주 길어요. 네네. 그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고, 시를 썼을 때 시가 딱 잘 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내가.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물 우화식으로 써야겠다. 네. 뭐, 돼지, 여우 이런 식으로 약간 그걸 이제, 그 우리 시인 시 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은 이제 알려보려고 하는데 동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 우화적으로 또 이솝 우화처럼 혹은 뭐 동물 농장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이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위선적인 지식인을 이제 돼지로 풍자한 거죠. 그래서 예. 한번 쓰니까 괜찮아서 이 시리즈로 더 쓰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위선자는 다 많이 있고 또 예. 위선의 양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쓰다 보니까 이제 몇 편 늘어났고 그중 돼지 본질도 쓰고 뭐. 한 5편 정도 쓴 것 같아요. 시리즈로. 네. 그렇군요. 대학 시절 사진을 달라는 기자에게 그건 이제 어느 그 잡지사 아마 동아일보 계열의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이 왔어요. 네. 산문 청탁을 하면서 저한테 대학 시절 사진을 달래요. 저의 대학 시절 사진을 좀 이렇게
그 잡지에 실고 싶다 하는 그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을 뒤졌죠. 근데 앨범을 뒤졌더니 정말 사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시에는 사진이 입학식과 졸업식만 있고 중간에 텅 비었다라고 썼지만 그건 시이고 뒤져보니까 한 두 장 정도 있어요. 네. 입학식하고 1학년 때 여학생들하고 오대산 놀러 간 사진, 그 다음에 농촌활동 가서 찍은 사진. 네. 근데 제 얼굴 너무나 작게 나와서 알아볼 수도 없는 사진. 그거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졸업식하고 입학식 사이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그렇군요. 심하다 다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네. 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기사들 찾아보면 돼지를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아, 그런 질문에도 많이 시달렸죠. 사람들은 시를 시 자체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시를 시 자체로 보는 시간을 그럼 저희는 좀 가져볼까요? 네. 네. 저희가 낭독회를 즐기신다고 알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좀 좋아하는 자신의 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요. 어떤 거를 전해주실까요? 아, 우선 제가 이 다시 오지 않는 것도 시집 맨 처음에 실린 시 네. 볼게요. 밥을 지으며 밥물은 대강 부어요. 쌀 위에 국자가 잠길랑 말락 물을 붓고 버튼을 눌러요. 전기 밥솥의 눈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밥물은 대충 부어요. 되든 질든 되는 대로 대강 대충 살아왔어요. 대충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전쟁만큼 힘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뭘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래야지요? 35이시나 제 계산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아, 시를 또 선생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밥을 지으면서 정말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원래 생각이 많아요. 네. 아, 또 시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독자들이 사랑하는 시가 제가 알기로 괴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네. 그 시를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제 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괴물이 아니 괴물하고 선운사에서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 한 이 세 편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아, 이 괴물을 또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네. 괴물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케이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엔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나는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엔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이엔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물이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그를 씹은 소설가 박선생도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을 것인가. 제가 좀 틀리게 읽었어요.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라고 네. 써있네요. 제가 이 시를 쓸 때도 끝에 어떻게 괴물을 잡을 것인가 혹은 괴물을 잡아야 하나 둘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괴물을 잡아야 하나 했는데 네. 지금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괴물을 잡을 것인가이니까 괴물을 잡을 것인가가 더 자연스러운 단어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고쳐야겠어. 그렇군요. 아, 정말 선생님 목소리로 이렇게 직접 괴물 낭독하시는 걸 들으니까 왠지 더 그 의미가 잘 전달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시 잘 못 읽는데. 아니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시 낭독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서서 해야 돼요. 원래 시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노래였죠. 시는 옛날에. 옛날 시인들은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시인들은 그 노래를 불렀죠. 시인이자 가수였죠. 그리고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가 책이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좀 재미가 없고 서서 이렇게 좀 액션 뭐랄까 좀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읽어야 제 맛인데 제가 이제 좀 그냥 얌전하게 읽었죠. 아 이제 저희 방송에 좀 의자를 또 마련해 놓다 보니까 네. 원래 서서 읽어야 돼. 그렇군요. 맨 처음에 다시 오자는 것들 이 시집 엮으면서 제가 6년 만에 내는 시집이라. 이제 시집 제목을 후보를 한 10개 정도 뽑았어요. 네. 저는 늘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쩌다 나온 제목 같지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약간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 친구들 뭐 편집자 다 읽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추천한 제목을 이제 시집 제목으로 하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제목은 다시 오지 않은 것들이 아니었다고.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네. 가장 그 좋다고 한 제목은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이었어요.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이라고 이 시집 안에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시를 편집한 김설아 씨도 그 시가 좋고 제목으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과 제 블로그에다가 네. 시집 제목을 이제 후보들을 한 10개 정도 주고 이제 그 독자들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시집 제목 골라봐라 했는데 절대 다수가 좋다고 하는 제목은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이에요. 왜냐면 이 제목이 아주 창의적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제목을 결국 못했어요. 제가 원래 제목으로 뽑은 제목은 밥을 지으며? 밥을 지며, 꽃들이 먼저 알아, 네. 그리고 또 최우진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꽃하고 밥은 들어가면 안 된대. 당시 저희 집이 서교동이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그 페미니스트 책방이 있어요. 네. 근데 가끔 책방을 제가 들리는데 가서 야 너네들 제목 좀 한번 뽑아봐. 그랬더니 얘네들이 선생님 일단 꽃하고 밥을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여성 뭐랄까 그 밥하는 여자 뭐 여자는 꽃이다 이런 네. 그 여성 뭐랄까 여성에 대한 어떤 기존 관념 통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저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굳이 반대하는데 그 제목 쓸 필요는 없죠. 네. 그 제목은 날라갔어. 그다음에 이제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은 제 그 이 다시 오지 않는 것도 시집 뒤에 네. 추천사를 써주신 문정희 시인 께서 네. 반대했어요. 문정희 선생님께 이제 제가 시집 나오기 전에 이제 시들을 이제 보여드렸죠. 네. 글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 제목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그 최영미의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제목 따라간다는 거 사람 말에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운명이 네. 될 수 제목이 운명이 될 수 뭐 있다. 가수도 노래했다 히트곡 따라 네. 운명이 그래서 어떤 그 이러잖아요. 다른 시인 예를 들면서 어떤 시인이 제목에 불화자를 넣었는데 결국 네. 그 집이 불이 났대요. 진짜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헛되이란 제목이 헛되이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면 제가 그때 소송 중이었는데 저의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될 수 있다. 재판에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내가 원래 제목은 타협을 안 해. 여태까지 제가 펴낸 거의 모든 책은 제목은 내가 정했어요. 네. 내가 여러 가지 제목 후보를 정하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하는 건데 예. 이건 내가 정한 후보도 아니야. 아하. 이 다시 오지 않는 것도 이건 후보에도 없는 제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후보에 오른 다 제목들을 다 이제 날린 거죠.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그 문정희 선생님께서 헛되이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 제목으로 표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좀 고민하다가 선생님 말 들어서 듣기로 했어요. 그냥 재판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이라도 부정을 타는 건 싫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제목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제목은 나중이고 일단 후기부터 쓰자. 왜 시인이 후기 뒤에 쓰잖아요. 네네. 근데 후기 쓰다가 나도 모르게 그 문장 중에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며 뭐 봄 얘기하다가 쓰면서 알아서 이거 제목감이다. 그러니까 시인 후기 네. 쓰다가 그래서 이제 후기 쓴 다음에 이제 그거 제목으로 뽑았죠. 그 이 제목이 지금 좋아요.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도 좋지만 사람들은 시집을 선물하려고 많이 사는데 네. 뭔가 헛되이 벽을 때린 손바닥 하면 좀 무겁게 다가오죠.
뭔가 이렇게 좀 고마워하고 벽을 때리는 그리고 뭔가 투쟁적 네. 어떻게 보면 투쟁적으로 읽힐 수도 있고 네. 재판 냄새 날 수도 있어요. 벽을 때린 거니까. 근데 이건 좀 중립적인 느낌이 맞아. 나잖아요. 다시 네. 오지 않는 것들은 뭔가 그 그냥 센티멘탈하고 뭔가 추억하는 거. 네, 뭔가 사람들이 부담 없 네.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저도요 하나를 좀 낭독해 보고 싶어서 좀 뽑아왔거든요.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시대의 우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우울. 그처럼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했던가. 박정희가 유신을 거대하게 포장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논리를 과대 포장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관념으로 도배된 자기 도취와 감상적 애국이 연구실에서 광장으로, 감옥에서 시장으로 나온 흑백 논리가 종이로 인쇄돼 팔리는. 이것이 진보라면 미식계로나 쓰겠다. 아니, 더러워서 미식계로도 쓰지 않겠다. 아, 이게 참 시대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2005년쯤에 썼어요. 2005년쯤에. 어떤 감정이 이 시에 담겼을까? 이제 시 자체로만 보면 이 글로 써진 부분만 이해가 딱 되는데 그때 시인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일단 제가 그 시대의 우울이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냈었어요. 네. 그건 97년에 나왔어요. 1997년에 유럽 여행 산문집인데 네. 그 산문집 제목이 시대의 우울이고 거기서 따왔고 제목은 나중에 붙인 것 같고 네. 당시 그 2000년대 그 즈음에 이렇게 지식인들이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지식인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네. 말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중에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근데 정말 그걸 믿을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대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저렇게 살까 그런 의심이 들었고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네. 일단 제가 의심이 많고 그리고 거의 맞아. 제 의심이 거의 맞아 나중에 보면. 근데 제가 어떤 사실 그 시를 쓰게 만든 그 지식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을 생각하며 쓴 시예요. 보면서.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시뿐만 아니고 선생님 시 보면서 와 굉장히 솔직하시고 직설적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니요, 저 직설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사실 그 싫어하는 형용사인데 많은 분들이 제 시를 보고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직설적이다, 솔직하다는데 그다음 그 말을 30대 후반에 이제 처음 들은 뒤로 계속 듣고 있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른 시인들은 솔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작가들은? 그리고 직설적, 제가 얼마나 많이 그 단어를 고르고 네. 그 제 시 속에 비유도 많이 숨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직설적으로 느끼가 마치 직설적이란 말은 좀 약간 욕 같았어요. 네. 내 시가 좀 세련되지 않았다 혹은 뭐 그냥 나온 대로 쓴 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온 대로 쓴 시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시를 처음 쓰게 된 어떤 착상은 이제 나온 대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상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가 개입하고 뭐 과장도 하고 막 이렇게 장치도 만들죠. 막 돼지들개처럼 네. 그런 풍자의 장치도 만드는데 일단 사람들이 왜 내 시를 직설적으로 느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사람들 아픈 데를 내가 딱 건드리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아픈 구석을 네. 그리고 그 한편은 또 내 언어가 정확하다는 뜻이 아닐까? 네. 제 시어가 정확하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 반응하는 거잖아요. 일단 내 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사람들이 반응은 많이 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처음 첫 시집 나왔을 때 서른 단층 끝났다도 뭐 그게 몇 부를 팔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격렬했거든요. 네. 그 반응이 찬반 양론으로 뭔가 어떤 작가가 작품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반응한다는 것은 일단 언어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네. 정확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자극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다는 그 표현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그 말 좀 안 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재판하게 되면서 저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니까 그 솔직하다는 형용사가 더 이상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주면 좋겠어요. 그 네. 말은. 네. 직설적으로 많이 들린다면 직설적으로 제시 읽힌다면 그것은
제시가 그만큼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네.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렸어요. 사실 제가 저는 문과 쪽은 아니고 이과라서 이렇게 시가 이해가 빠르고 인상적으로 꽉 박히는 이미지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앞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시 중에 뭐 괴물도 있고 선운사에서도 있고 뭐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선운사에서 의미를 좀 들어보고 선생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그때 우리 집에 저희 그 평창동 그 연립주택이죠. 그 연립주택의 그 베란다에 어머니가 동백꽃 화분을 들여놨어요. 근데 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동백꽃이 많이 핀 것도 봤는데 많이 핀 것보다 한 그 화분에 있는 동백이 더 이쁜 것 같아. 그 꽃이 아주 화려하잖아요. 혼자 있어도. 네. 이제 그때 우리 집이 좀 어려울 때, 저희 집 망해가는 이제 수순을 밟았을 때, 망해가는 중이었는데, 아버지 하시는 사업이 안 돼서, 근데 어머니가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집에 맞딸인 저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얘가 나이 서른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뭐, 직장 갖지 않은 직장 다니고, 어머니가 보기엔 좀 못마땅하고,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가 그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그 당시 그 자신이 그런, 시름을 꽃을 보면서 잊은 것 같아요. 꽃을 참 좋아하세요. 베란다에 화분이 많았고 네. 그 중에 하나 동백 화분이 있었는데 너무 이쁘다 생각하고 이제 날마다 이제 나다 눈을 맞추고 보는데 어느 날 동백이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동백이 어떻게 지는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꽃이 그 송이 째 떨어져요. 다른 꽃들은 이렇게 한 잎 뒤에 떨어져요. 꽃잎. 근데 얘는 그냥 마치 목숨 꺾어지듯이 그냥 탁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그게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막 찌르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허무하다. 그리고 사람 목숨도 저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머니랑 그런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동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시인이세요. 적어도 첫 번째 시집에는 어머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랑 나눈 이야기들, 네. 어머니 보면서 느낀 것들. 어머니가 굉장히 정말 저보다 더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때 사실 선운사 가고 싶어서 그 절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선운사에다가 스님 동백이 언제 핍니까? 그때 가려고 네. 휴가 내서 가려고. 근데 제가 한 2월 달부터 계속 전화했던 것 같아요. 2월 초부터 3월까지. 처음에는 스님들이 꽃이 아직 안 폈다고 네. 하더라고요. 물론 난 그 스님 전혀 모르죠. 스님 나는 그냥 어떻게 114 걸어가지고 물어본 거죠. 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계속 전화 거의 토요일마다 전화 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안 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벌써 졌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 이제 저는 지금도 정확히 그 동백이 언제 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백이 이렇게 절창, 그러니까 절정이 이르렀을 때 동백은 본 적 없고 제가 나중에 동백을 보러 갈 때는 거의 질 때 내가 갔어요. 네. 거의 다 저어갔을 때 봤는데 제 생각엔 그래. 그 스님들은 제가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서울에서 동백꽃 보고 싶다, 동백꽃 언제 피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가르쳐 준 거가 아닐까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피었다 진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졌다고 하니까.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썼어요. 꽃이 피는 거 힘들어도 이렇게. 또 우리 집, 적어도 내가 화분으로는 봤으니까, 동백을. 그쵸. 약간 시를 완성한다면 좀 미안했어요. 뭔가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내가 선운사를 가지 않고 썼잖아요, 시를. 네. 선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을 선운사에서라고 써서 뭔가 제가 거짓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해서 떳떳하려면 내가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갔어요. 이후에 가셨군요 또. 나중에 갔는데 이미 동백은 졌죠. 여름에 갔죠. 네. 그 시집 나온 뒤에 갔는데. 그러면 우리 선운사에서 이 시를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아, 감정도 잘 너무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의미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좀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았죠, 당연히. 네. 네, 이렇게 힘있고 아름다운 시들을 직접 쓰신 우리 최영민 선생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최영민 시인이 사랑한 세 개의 명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